니꼬레 엄마표 영화 동화책 맘대로 쳐. What's today's topic? What's all about it? Let's hop right in. 예, 오늘은 Daily Play English에서 아이들 얘기해 줄 때 sports and swimming 이렇게 스포츠에 관한 용어 아이들이 가끔 물어볼 때가 있는데요. 어떤 건가 오늘 먼저 그것 좀 한번 살펴볼까 해요. 바로 한번 배영, 수영을 먼저 나왔네요. 수영, 배영, 평영, 접영, 자유형 네 가지 있잖아요. 우리 수영 대회 할 때 TV에 뭐 수영 선수권 대회 되나 이럴 때 영어로도 나와요. 수영이 배영할 때 어떻게 표현되나 TV에서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자, 배영은 뭘까요? 이미 아시겠죠? 뒤로 하는 거니까 backstroke. 예, backstroke. 스트로크가요, 원래는 뭐 뇌졸중, 발작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운동에서는요, 반복적 동작에 한 번 큰 움직임을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backstroke, 예, 알아두세요. 그럼 평영은 우리 말이 많이 하는 거 breaststroke, breaststroke. 그러니까 breaststroke, breaststroke 되죠? 이렇게 가슴이 먼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접영? 예, 우리 많이 아는 butterfly stroke. 그죠? 예, 아이들 하는 애들 많이 알 거예요. butterfly stroke. 접영. 어떨 때는 접영, 평영, 배영, 뭐, 이렇게 한국말이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유형은 더 쉽죠. 여긴 stroke가 안 들어가요. freestyle.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일단 거, backstroke, breaststroke, butterfly stroke. 프리스타일 이렇게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고 이제 눈여겨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스포츠 종목에 대해서 좀 여러가지 알아봤는데요. 수중발레? 예, 오늘 이후로 Synchronized Swimming. 이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말로도 Synchronized Swimming 많이 쓰죠. 예, 재밌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정말 신기해요. Synchronized Swimming 보면요. 코 이렇게 틀어막고 참 기술 얼마나 인내와 노력의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아름다움을 선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이렇게 스포츠 볼 때 눈여겨서 영어로 어떤 표현 쓰나 보면 아이들도 유심히 볼 것입니다. 리듬 태조 이것도 어떻게 해요? 리드믹 짐나스틱. 예. 짐나지움이 그 체조장이잖아요. 짐나지움. 짐나스틱스. 리드믹 짐나스틱. 네, 리듬 체조. 단거리 주자 우리 이렇게 많이 하죠. 우리 스프린터라고 해요. 단거리 주자. 100m, 200m. 스프린터. 그러면 운동선수는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죠. 애슬리트. 플레이어라고도 쓰지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애슬리트라고 해요. 양궁. 우리나라 양궁 항상 금메달이잖아요. 아처리.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애들 양궁이 뭘까? 아처리. 양궁이니까 서양궁이잖아요. 그죠? 역도? 오, 역도는 우리 웨이트리프팅이에요. 웨이트리프팅. 무게를 올려 드는 거니까 역도. 웨이트리프팅. 유도는? 예, 이게 그 말에서 나왔죠. 주도. 주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도. 우리 축구에서 이제 축구 얘기 나오네요. 연장전은 뭐라고 할까요? 오버타임. 결승, 준결승. 파이널, 세미파이널. 파이널 이그잼도 있잖아요, 우리 시험. 세미 이그잼인가요, 중간고사? 미드텀 이그잼이죠. 미드텀 이그잼. 전반전, 후반전은요? First half, second half. Half time이었죠? 예. Half time에 뭐 한다고 하니까 first half, second half. 승부차기도 우리 많이 한, 너무 재밌죠? Penalty, shootout. Penalty, shootout. 아, 이런 정도 아이들하고 스포츠 볼 때 그 용어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전 궁금했어요. 아이가 물어보기도 했지만 제가 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봤었고요. 다음은 Sense of Music. 정말 음치에 우리 가족 모두가 왜 이렇게 안 좋은 건 꼭 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음악 노래 잘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아, 이거는 노력 갖고 안 되더라고요. 아니, 물론 노력으로 어느 정도 고칠 수 있지만 선천적인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을 자체를 못 잡아요. 나 음치야. 아, 어떻게 표현해요? I'm tone deaf.
대프네요. 우리 대프가 뭐예요? 귀먹이잖아요. 귀가 안 들려서 그러나요? 아, 달팽이관이 고장나서 이게 음도 못 잡는 건가요? 아, 정말 병인 것 같아요. I'm tone deaf. 정말 톤 데프의 고통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어디 가나 노래를 시키는 나라에서는요, 저 정말 괴로웠어요. 노래방 가서도 그랬지만 노래방 나오기 전에도 아유 왜 이렇게 노래를 시키는지 노래방에선 그나마 그냥 묻어가기도 하긴 하는데요. 정말 괴로웠어요. 직장 다닐 때 노래 시킬 때 상사들이 에 I'm 톤 데프 이렇게 말하네요. 음정이 틀리는 건 기본이죠. It's out of tune. It's out of tune. 너 목소리 같다. 아, 너무 소리 질러서 그러나요? 목소리 같다 할 때, You lost your voice. 도 하고요. 또 제가 From Head to Toe에서도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이 표현이 있습니다. There is a frog in my throat. 내 목에 개구리가 꾸락꾸락거리고 있나 봐요. 들어갔어요. 꽉 메우고 있겠죠? 네, 목이 쉬어갖고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There is a frog in my throat. 네, 동화책에도 이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There's a frog in my throat. 알아두시고요. 난 음악을 좋아해. 예, 좋아하는 거 I like it. I like music 해도 되지만 I'm into music. I'm into 뭐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I'm into music. 그 다음에 난 음악을 좀 해. 좀 잘하네요. 이 표현이잖아요. I'm good at music. Be good at 많이 쓰죠? I'm good at singing. I'm good at music. 뭐 singing이나 music이나 좋겠죠. 음악을 좀 하네요. 좋겠어요. 쉬면서 뭐좀 먹자. 이제 너무 소리 지르고 노래를 했나 봐요. 좀 쉬면서 먹어야 되겠죠. Let's take a short break. 우리 브레이크 타임 있죠? Let's take a short break and grab a bite. Grab a bite. 많이 쓰죠? 잠깐 이렇게 먹는 거. 빨리 먹고 오는 거. 간편식으로. Grab a bite. 간편식 아니어도 먹으러 빨리 가자. 간단하게 먹자. 이런 표현이죠. Let's take a short break and grab a bite. 지금 그 시간이에요. Grab a bite 하고 Let's take a short break 할때 시간이 있네요. 예, 여기까지 이렇게 스포츠하고 뮤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거 그때그때 메모해 놓으시면 참 유용해요. 제가 그렇게 그런 것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아, 오늘 날씨도 좋은데요. 또 아이들 봄방학이에요. 해줄 일 어머니들 바쁘시죠? 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That's all for today. 구독 눌러주세요. Bye.